안녕하세요. 패션을 좋아하는 브랜딩 디자이너 제시아다 제시입니다. 안녕! 제가 35살의 유부녀이지만 요새 남편이 질투를 엄청 할 정도로 방탄소년단에 빠져 있습니다. 다들 그렇죠? 최근에 신곡 ON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ON을 보다가 예전 곡도 다시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앨범별로 노래 느낌에 따라서 패션 스타일링도 확확 바뀌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곡의 패션 스타일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패션 아이템이랑 또 약간 무드가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별 패션 커버를 저만의 스타일로, 제시만의 스타일로 여성 버전으로 패션 커버를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참고로 저를 처음 보셨다면 저는 여성스럽고 조금 화려한 패션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고고! 신곡인 온부터 볼게요. 짐만 데님 자켓을 입고 나머지 모든 멤버는 제가 좋아하는 모노톤으로 입었네요. 상의는 가죽 자켓, 가죽 셔츠 또는 범버 자켓, 하의는 조거 팬츠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힙하면서 강하고 스포티하게 스타일링한 것 같아요. 전체 샷으로 잡았을 때 가죽 소재가 다 비슷해 보였는데 멤버별 클로즈업 씬에서 보니까 슈가는 블랙 파이톤 소재의 가죽 자켓, RM은 코팅된 가죽 자켓, 정국과 제이홉은 전형적인 소가죽, 양가죽, 그리고 지민도 파이톤 소재인데 대신 아이보리 컬러로 입었고 진은 전면은 데님인데 후면은 또 가죽이더라고요. B는 저지 느낌의 화이트 봄보 자켓이에요. 이번 패션 악세사리로는 모두들 루체늄이라고 하죠. 빈티지 실버 도금 느낌의 볼드한 악세사리를 매치했습니다. 온 스타일링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죽 자켓은 베이직한 아이템이라 많이들 소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즐겨 입는 가죽 자켓은 옆에 테슬이 있는 양가죽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살랑살랑한 재질의 V넥 화이트 티를 입어줄 거예요. 하의는 사이드 포켓이 있는 조거 팬츠. 스포티한 느낌을 뿜뿜 주기 위해서 루이비통 아치라이트를 신어줄 거예요. 악세사리는 제가 아쉽게도 볼드한 실버 계열의 악세사리가 없습니다. 해서 블랙스완도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애교로 스와로브스키 백조 목걸이를 착용해줄게요. 짠! 온 패션 커버 완성입니다. 주로 상의를 넣어서 입는 걸 좋아하는데 커버니까 방탄처럼 빼서 입어줄게요. 두 번째 커버 앨범은 바로 제가 방탄에 완벽하게 입덕하게 된 노래입니다. 비땀 눈물, 비땀 눈물. 노래가 너무 섹시하고 이때 패션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 커버는 새 착장이나 준비해봤습니다. 편애가 심하죠? 내 피땀 눈물. 피땀 눈물 뮤비 속 공간은 마치 베르사유 궁전의 내부를 연상케 하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시대의 핵심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피땀 눈물 때 입은 옷들이 바로크 시대의 패션을 아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을 줍니다. 레이스, 리본, 커다란 꽃무늬와 페이즐리 장식이 과한 그런 화려한 패션을 볼 수 있어요. 자카드, 스웨이드, 스팽글, 광택감 있는 소재, 꼭 컬러로는 어두운 베이스에 컬러감이 깃든 패턴을 입었더라고요. 해서 저는 일단 퍼프 셔링이 잡힌 블라우스를 갖고 왔어요. 전체적으로 슈가가 입은 블라우스와 비슷하고 냄준, RN님이 입은 넥라인 디테일과 비슷한 블라우스입니다. 블랙 스웨이드에 화려한 자수가 놓여진 자켓을 그 위에 걸쳐줄 거예요. 하의로는 광택감이 살짝 도는 하프 플리츠 스커트를 입어줄 겁니다. 악세사리로는 모던하게 해석한 바로크 느낌의 구찌 블랙 앤 골드 그로그랭 브로치와 페이크 진주 이어링을 착용할 거예요. 그거 아세요? 바로크 뜻이 뒤틀린 진주라는 거. 신발은 제가 디자인한 레드굽이 있는 투톤 펌프스예요. 피, 땀, 눈물, 새 음절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간 펌프스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짜잔! 피, 땀, 눈물 패션 커버 첫 번째 룩 완성! 예전에 구찌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스타일을 더 업그레이드한 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려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잘 입고 다니는 저의 착장입니다. 두 번째 룩을 위한 아이템을 소개할게요. 어깨에 퍼프가 있고
빅 리본을 연출할 수 있는 블랙 뽀플린 블라우스, 하이로는 커다란 꽃무늬가 자수로 놓아진 자카드 스커트를 입어줄 거예요. 블랙 앤 골드에 포인트로 연한 핑크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같은 패턴의 슬리블리스 원피스를 로제가 입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신발은 광택감이 있는 페이던트 앵클 부츠를 신어줄게요. 그리고 샤넬 브로치를 블라우스 리본 중앙부에 달아서 장식해줄 거예요. 짜잔! 두 번째 룩 완성! 이 착장 또한 제가 겨울에 즐겨 입었던 코디입니다. 피땀 눈물 커버 세 번째 코디를 해볼까요? 모던 바로크 느낌? 이 원피스 하나면 끝납니다. 시스루 레이스에 다이아몬드 자수, 부분 시킨과 리본이 덧대어져서 디테일이 많은 원피스입니다. 여기에 돌체앤가바나스러운 그린 주얼리가 박힌 헤어밴드를 착용해 줄 거예요. 피땀 눈물 마지막에 석고상과 지민의 눈에서 녹색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린 컬러 포인트. 신발은 저의 최애 신발인 골드 앤틱 사각 프레임이 달린 블랙 펌프스를 신어줄 거예요. 짠! 완성! 약간 공주 원피스 느낌으로 해석한 커버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할 곡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번 곡은 제가 느끼기에 소프트하고 달달한 마카롱 같은 곡이에요. 아무래도 뮤직비디오 속의 컬러감이 파스텔 컬러 조합이 지배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데님 버전, 화이트 버전, 모노톤의 핑크 포인트 버전도 있지만 저는 딱 이 곡 하면은 핑크 스타일링이 떠오르더라고요. 인트로 부분이 강렬해서 그렇겠죠? 핑크도 연한 베이비 핑크와 핫핑크가 컬러 믹스되어서 러블리하면서도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앨범에서는 유독 샤넬 악세사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귀는 카멜리아를 손등에 붙이기도 했고요. 원래는 이게 반지가 아니라 브로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핑크핑크 러블리한 스타일을 따라해볼게요. 지민이 연한 핑크색 샤넬 트위드 원피스를 자켓처럼 입었더라고요. 저도 블랙, 화이트, 블루 다음으로 좋아하는 컬러가 핑크라서 핑크 아이템이 은근 많거든요. 해서 이런 자켓이 있었습니다. 소매 부분에 러플과 진주가 달려서 더 멋스러운 자켓이에요. 이너로 뭘 입을까 하다가 봄 기운이 확 느껴지는 연핑크와 핫핑크가 적절하게 섞인 진멋한 느낌의 점프슈트를 선택해보았습니다. 신발은 제가 디자인한 핑크 베이지 펌프스를 신을까, 이 핫핑크 뮬을 신을까 하다가 뮤비 속의 색채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핫핑크 뮬로 신어볼게요. 그리고 저도 샤넬 악세사리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 손등에 있었던 카멜리아는 패키지에 붙여져 있었던 카멜리아 장식을 하나 떼보겠습니다. 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패션 커버는 완벽한 봄 착장이네요. 이렇게 커버 스타일링하면서 착장이 완성된 김에 봄에 좀 자주 입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제가 패션 커버할 곡은 아이돌.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딱 한 번 보고 나서 잔상에 남았던 이미지는 팝 아트스러운 비비드한 색채감, 그리고 아메바처럼 막 개체수가 확장되는 멤버들의 모습이었어요. 첫 인트로 부분에 멤버들이 비비드한 색채가 적용된 기하학적인 패턴의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요. 저도 옷장에 그런 아이가 있길래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하학 패턴은 아니고 체크 패턴이에요. 예전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따라하기로 보여드렸던 이 투피스 엄청 팡팡 튀어서 팝 아트 컬러 같지 않나요? 이 안에 화이트 퍼프 크롭탑을 받쳐 입어줄 거예요. 방탄도 강렬한 수트 안에 화이트로 차분하게 눌러서 매칭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은 형광기가 있는 그린 펌프스. 컬러가 너무 예뻐서 만족하는 신발입니다. 짠! 어떤가요? 아이돌 뮤비 느낌이 나지 않나요? 방탄 앨범별 패션 커버 따라하기는 끝났습니다. 갈수록 촬영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집 공간도 한정적이기도 하고 조명도 그렇고 각도 잡는 것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컨텐츠의 아이디어와
패션 스타일링을 어떻게 했는지 이 포인트에서 재미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방탄 사랑해요!